벌써 그냥 힘이 나는데요.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셨나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같이 플레이어 지금 시작합니다. 일하고 집에 가시면 너무 피곤하시죠? 열심히 일하면 보람이 있지만 피곤한 건 어쩔 수가 없죠. 어? 근데 뭐 좋은 거 추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?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. 짜잔. 정성들여 키운 5년근 인삼을 담았습니다. 피로야 안녕, 멀리 안 나갈게. 오늘의 같이 플레이어 대명인의 홍삼 스틱입니다.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에서 재배, 수확, 가공까지 다 합니다. 알찬 뿌리 5년근 인삼이 순수 저온 감압 숙성을 통해 더 건강해진 홍삼 농축액으로 완성. 스틱 타입으로 간편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대명인의 홍삼 스틱입니다. 홍삼 몸에 좋은 건 모르는 사람 와라 와라 나 와라. 원기 회복이 아주 그냥 그만 아니겠습니까? 홍삼은 쉽게 말해 인삼을 찐 건데요. 1123년 고려 인종 때 고려도경에도 기록돼 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건강식품이에요.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아 그럼요. 매일 먹는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따져봐야죠. 대명인의 홍삼 스틱은 한 가족이 이끄는 가족농장에서 만든다고 하는데요. 인삼 재배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충청남도 금산! 이곳에 직접 밭을 갈고 인삼을 심고 인삼은 쑥쑥 자라고 그렇게 정성어린 손길을 거쳐서 인삼이 자라나면 가공까지 직접 다 하신다고 해요. 왜 식물도 예쁘다, 너무 예쁘다 하면 더 잘 큰다고 하잖아요. 이 인삼도 얼마나 예쁨 받으면서 자랐겠어요. 게다가 저온 감압 숙성을 통해서 홍삼 농축액을 추출한다고 해요. 이 과정에서 사포닌의 효능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. 대명인의 홍삼 스틱 아주 진할 것 같은데요. 한 포 먹어볼까요? 자, 한번 따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이 맛이 기분 좋은 쓴맛입니다. 야, 벌써 그냥 힘이 나는데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쓰긴 쓰죠. 네, 표정에서 드러났어요. 힘이 나는 맛이네요. 그렇습니다. 건강해 주는 네. 맛입니다. 와. 대명인의 홍삼 스틱은 방부제, 색소 등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고 순수 홍삼 농축액만 꾹꾹 담았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온전한 홍삼의 맛이 잘 느껴지네요. 호랑이 기운이 대명인의 홍삼 스틱은 먹기 편한 스틱 타입이잖아요.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는데요. 성인 기준 하루 2에서 3회 한 포씩 섭취하시면 좋답니다. 정성으로 기른 홍삼을 꾹꾹 눌러 담은 오늘의 같이 플레이어 대명인의 홍삼 스틱입니다.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.